나는 14세기경부터 현대까지 이어진 아줄레주의 긴 역사를 더듬어 보기 위해 아줄레주 박물관을 찾았다. 아줄레주 박물관은 마차 박물관에 이어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다. 대형 성화를 비롯해 다양한 크기와 문양의 아줄레주를 한 곳에서 다 볼 수가 있다. 마치 퍼즐처럼 조각조각의 타일이 모여 하나로 완성되는 작품들. 현대적 변형을 거친 것에서부터 전통적 문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디자인을 감상할 수가 있다. 아줄레주에서는 포르투갈의 역사적 사건도 읽을 수 있다. 박물관 2층으로 오르면 과거 리스본 시가지 전경을 담은 아줄레주가 파노라마처럼 이어진다. 총 길이 23m. 이 거대한 아줄레주에서는 1755년 리스본 대지진으로 무너져 사라진 리스본의 옛 모습을 만날 수 있다.